그다음에 지지의 이제 합충 형파인데 지지를 외울 때는 여러분들 그 옛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세상의 모든 이치는 이 세상의 모든 변화 이 이치는 내 손 안에 있어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 손은 안에 있기 때문에 손을 가지고 다 하는 겁니다. 옛날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노인네들이 뭐 일을 하기 전에 뭐 이 손가락 갖고 막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게 다 이 지지의 합충형파 천묘를 보는 겁니다. 이 지지를 가지고. 그래서 지지를 외울 때는 좀 손가락을 좀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 엄지는 빼고. 그래서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요, 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처음 명략에 들어오신 분들은 여기다 손가락에다 이렇게 쓰세요. 왼손에다 이렇게 요거를 여기다가 그 지워지지 않는 걸로 해, 자, 추 이렇게 쓰면 돼요. 요게 이 새끼손가락이죠. 새끼손가락. 요거는 검지고. 그래서 해, 자, 추, 인, 묘, 진, 사, 오, 미, 신, 묘, 술 이렇게 쓰세요. 써가지고 외우세요. 그래서 합은 이렇게 자축합, 오미합 이렇게 인해합, 묘술합 자축합, 인해합, 묘술합, 진유합, 사신합 이렇게 오미합. 그래서 이 손가락에다 자축합, 오미합 이렇게 자축합, 오미합, 인해합, 묘술합, 진해합, 사신합 이렇게 손가락에다 써갖고 외우는 거예요. 그냥 자축합, 오미합 이런 식으로 계속 외우시면 됩니다. 합은. 그럼 축은 어떻게 외우느냐. 합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자로 갔죠. 일자 이렇게 서로 일자로 이렇게 갔어요. 일자로. 근데 충은 X자로 가면 됩니다. X자.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좌우충, 충미충. 좌우충, 충미충. 인은 어디 갑니까? 인신충, 어떻게? 이렇게 사해충. 인신충, 사해충.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묘는 묘유충, 진술충 이렇게 X로 가면 돼. X로. 그래서 자축합, 오미합 이렇게 외우시고 충은 좌우충, 충미충 이렇게 손가락 보고 아 좌우충, 충 이게 손가락 머리에 그리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옛날에 암산을 공부할 때 어떻게 했냐면 주판을 머리에 그렸잖아요. 주판을 머리에 그렸듯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왼손바닥에다가 이걸 써놓고 좌측인면을 써놓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서 내가 이렇게 눈을 감고 보면 좌우충, 충미충, 좌측압, 오미압이 이렇게 보여야 돼요. 자동으로. 그렇게 할 동안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도록 숙달을 시켜요. 숙달. 구구단. 그 왜 숙달시켜야 되느냐? 묻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 묻지 마시고,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구단이야. 구구단이니까 묻지 말고 그냥 사주에 인신이 보이면, 인신충이네 하고 자동으로 나도 나올 정도로 매일 반복을 해라. 매일 반복을 하셔야 돼요. 매일 반복을 하다 보면 쉽게 이와 같이 합충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외우다가 이 머릿속에 잊어먹었으면 손가락을 생각해서 거기서 그림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충을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지의 합충이 있는데 또 그 다음에 이제 지지의 형파가 있어요. 형. 근데 그 형파는 형은 그 우리가 저 사 형 삼형살에는 자형이 있어요. 자형. 진진 오오 유유 해해 이렇게 자형이 있는데 이 자형이 들어가는 삼합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삼합. 그래서 여기에는 뭐 오가 들어가는 거는 유가 들어가는 건 사, 유, 추 해가 들어가는 것은 해, 묘, 형살이라는 것은 형 이 형살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 방합과 삼합의 싸움이에요. 서로 다투는 세력 다툼. 방합과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을 갖다가 같은 계절끼리 만나는 것 같다. 우리가 이제 방합이라고 하는데 이 방합과 신자진 인호술 사유축 해묘미 이렇게 이걸 갖다가 삼합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배우겠지만 이렇게 방합과 삼합의 서로의 그 세력 다툼, 세력 다툼을 갖다 이제 우리가 형살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뭡니까 다? 이게 다 형이에요, 형. 인신 충도 되지만 형도 되는 거예요. 인사신 이렇게 이와같이 그 방합과 삼합의 세력이 서로 싸우는 건 다 이게 형살입니다. 형살. 그래서 이것은 두 개가 형하니까 우리가 이형이라고 그래. 이형. 그 삼형에는 형살에는 저 이 삼형살이 있는데. 삼형과 이제 이형. 그래 삼형살이라는 건 세 개가 합쳐서 형살을 하는 거고 이형이라는 것은 두 개가 합쳐서 형살인데 이와 같이 두 개가 만나서 하는 것을 이형 이형이라고 하고 이 삼형살에는 두 개가 있어요. 인사신 축술미 이렇게 에 이 세 개가 만나서 하는 것을 사형살이다. 그 다음에, 그, 인신, 자묘, 뭐, 인사, 술미, 이런 것들은 이제 이형이라고 해요. 이형. 이형. 서로 형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형에는 또 자형이라는 게 있는데, 자형이라는 거 뭐야? 진진, 오오, 유유, 해해. 이게 자형이라고 해요. 형. 여러분들 그 교재에 보면, 어느 명리 교재나 이런 형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형살이라는 것은 이제 삼형살, 인사신, 축술미,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자형, 뭐 자묘형 이런 식으로 형을 찾아가면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암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형살이 암기하다 잘 모를 때는
광합과 삼합을 넣어서 서로 형을 찾으면 여러분들이 암기하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형사, 우리가 이제 지지의 합, 지지에는